그럼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OrientDB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저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OrientDB JavaScript SDK, Node.js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official이란 말이 딱 눈에 띄네요. 공식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OrientDB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는 Node.js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SDK, 개발 도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OrientJS라고 하는 요 도구를 우리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스톨레이션에 npm이 적혀있죠? 그럼 저거 이제 우리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명령어로 npm install 그리고 orientjs라고 입력하고 save를 포함시켜야지 우리의 package.json에 요 파일도, 이 모듈도 포함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끝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인 db 데이터베이스라고 다 쓰죠. 그리고 orientdb.js 그래서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은 일단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 앞서서 orientdb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 orientjs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orientdb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고 요것을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에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configure the cl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클라이언트가 뭘까요? 서버 클라이언트 혹시 모르시면 제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 수업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서버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청하는 쪽이죠. 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OrientDB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예요.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요청하면 그 서버가 응답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들고 있는 Node.js로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서버인 것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자, 여기 있는 거 카피 그대로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우선 require는 orientjs를 가져온 것이고요. orientdb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orientdb라는 변수는 사실은 함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로 호출하면서 우리는 어떤 객체를 전달했고 이 객체는 약속되어 있는 property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변수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host, localhost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실행할 이 코드가 동작하는 node.js와 orientdb 서버가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 아니 같은 컴퓨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localhost죠.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면 OpenTutorials라고 하는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같은 컴퓨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포트는 2424번 포트를 쓰는데 OrientDB 서버는 기본적으로 2424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세팅을 바꾸지 않았다면 2424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우리 처음 예전에 만들었던 루트. 저 같은 경우는 111111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orientdb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객체가 전달되고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호스트, 포트,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사용이 돼서 orientdb가 서버라는 것을 리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서버라는 변수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접속을 끊을 때는 close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거는 일단은 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API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그룹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역할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고, 지금 우리는 O2와 Great Pool Dead Concerts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API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제어하는 API란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server.usemyDB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뭐냐면 요거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내부적으로 mydb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실행하는 명령들은 바로 저 my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요 정보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우리는 O2를 쓸 거니까 O2라고 적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O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유지에 의해서 리턴되는데, 그것을 DB에 담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DB라는 변수를 통해서 O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보면 record API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record는 하나의 행을 의미합니다. 테이블로 치면 관계형 DB에서는 뭐 거기서도 record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쭉 카피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get은 가져온다죠. 즉, 이 정보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한 행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번호는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고, 자, 요거 기억나세요? 우리 관리자 화면 O2로 들어가서 저는 루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 클래스 중에서 토픽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그 토픽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정보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셀렉트 프롬 토픽 그리고 런. 그럼 토픽 테이블에, 정확하게는 토픽 클래스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그 npmage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요 행은 rid 값이 #12001입니다. 여기 있는 12-12001이라고 하는 저 값은 이 행에 대한 유일무이한 식별자예요. 우리는 요 값을 통해서 이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지정을 해서 어떤 특정한 행에 id 값을 부여해서 우리가 직접 id 값을 주고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것들을 썼던 거를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OrientDB는 기본적으로 rid라고 하는 그 유일무이한 식별자를 기본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id 값을 특별히 일부러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즉, 여기 있는 요 행은 #12:1이라고 하는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방금 제가 카피한 코드를 rid를 넣어주면 우리는 그 행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방금 제가 카피한 그 값을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자, DB, 이 DB는 누굴 가리켜요? O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죠. 거기에 있는 레코드를 가져오는데 그 레코드의 RID 값이 12, 1이라는 거예요. 12, 1.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가져오는 작업이 끝나면, 이 den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이 펑션 콜백이 나중에 호출되면서 그 콜백의 매개 변수 값으로 가져온 행의 정보가 담길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OrientDB를 제어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